이제 53대 52. 점수는 한 점 차. 4쿼터 출발합니다. 함지훈 뒤쪽 이대성에게. 문태영, 김주성의 수비입니다. 올라갑니다. 득점 문태영. 저거는 지금 왼쪽 완드리블 슛은 문태영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그 슈팅 자세란 말이죠. 그렇군요. 지금 안재욱 선수를 문태영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어요. 사이먼 미스를 올립니다. 슛 동작 이전에 파울입니다. 아, 지금은 피스리 먼저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던졌기 때문에 골 카운이 아닙니다. 라틀리프 세 번째 게임 반칙. 두경민 뒤쪽 허웅에게. 안재욱이 빠져나와서 공 잡습니다. 김주성은 안쪽. 안쪽 더블 크런치. 득점 실패. 아깝네요. 지금 좋은 공격이었는데 득점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이대성에게. 이대성 나틀크에게 내줍니다. 수비자 반칙 선언됩니다. 안지혁 선수가 미스매치가 되니까 파울 할 수는 없죠. 네. 지금은 사실 문태영, 함지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죠. 그렇죠. 네. 윤호영 선수를 투입하나요? 아, 윤호영 선수가 왼쪽 팔이 괜찮은가요? 지금 붕대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경민 선수도 김종범 선수와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라틀리퍼 55대 52 석점 앞서고 있는 모비스의 공격입니다. 라틀리퍼 양동근 반칙입니다. 억울해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양동근 선수에게는 슛동작이라는 얘기였는데 말이죠. 판정이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볼까요? 아, 여기서 슛으로 이어나가는 동작에서의 반칙이었다라는 의미였고요. 판정이 번복이 되면서 다시 슛동작으로 인정이 됐고 차이트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양동근의 두 번째 자유투 모두 성공합니다. 점수는 5점 차. 허웅, 오준간. 두 명 사이에 갇혔습니다. 반대쪽 빠집니다. 윤호영 페인트전 다가왔습니다. 반패스 가로채기입니다. 하나만 나왔어요. 아, 지금 윤호영 선수가 슛으로 올라가는데 좀 팔에 부담이 있을까요? 아, 지금은 블로킹 파울입니다. 수비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안재욱 선수가 움직였죠. 예. 네. 게임 반칙 4개가 되는 안재욱입니다. 그렇죠. 같이 움직이면 그렇죠. 예. 디펜스 파울이죠. 그러면서 박지현 선수와 교체를 해주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 움직이면서 수비를 하게 되면 수비자 반칙입니다. 맞습니다. 예, 블로킹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자, 박지현 선수가 좀 해줘야 되거든요. 동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제일 베드랑인데 말이죠. 함지훈에게. 양동근 빠져나오면서 잡았습니다. 뒤쪽 라틀리프 속이면서 치고 들어갑니다. 라틀리프 올려놓습니다. 득점! 리카르도 라틀리프. 라틀리프 선수 이게 바란스도 안 맞는데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59대 52 앞서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박지현 좌중간. 사이먼 밀어넣습니다만 득점 실패.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자, 라틀리프의 아, 파울인데 4개죠? 4개의 파울이에요. 아이라 클락이 투입됩니다. 아, 지금 이 장면인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사이먼 선수가 치고 들어갈 때
어떻게든 끊어내려던 나틀립. 오늘 지금, 두 선수의 신경전도 볼만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말이죠. 사이먼 선수가 왼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네. 올라가다 보니까 파울이 나도 맥힘을 넣지 못하는 게 이제 저런 데서 있습니다. 왼손을 쓰지도 못하니까. 자이트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4쿼터 단 2분만이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8분 5초. 1구 안 들어가네요. 이게 자이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오늘 65%의 자이투 성공률 원주 동부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 59대 53 6점 차. 양경근 프론트커트로 건너왔습니다. 좌중간의 위치. 이대성이 달려나왔고요. 양경근이 아... 직접 띔을 노립니다. 팔로업덩! 아이라 클락! 오늘 클락 선수 나오자마자 그냥 큰가나 하네요. 저런 리바운드 오벤 슈발팬에서 팔로업덩군요. 지금 4기를 넣어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수 이제 8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지은. 동료 선수를 바라봅니다만 아직까지 줄 곳이 없습니다. 사이먼 투포인트 정확하네요. 사이먼의 투포인트. 61대 55. 양동근 반칙 선언됩니다. 자이트 두 개입니다. 아 저런 건 양동근 선수의 당했다고 표현할 예. 수 있어요. 보시죠. 저것도 지금 김주성 선수가 네. 다시 크락 선수를 좀 빡세게 하고 싶은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라 크락 선수가 지나가는 길을 어떤 선수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길을 막아줘야 되는 거 말이죠. 자, 지금 1구 실패합니다. 양동근. 양동근 선수가 자이트 라인에서 벗어나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 다시 자이트를 쏘러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성공. 양동근 같은 바테랑도 긴장이 되는군요. 그렇죠. 조금 짧았어요. 예. 스크린에 걸렸습니다. 허웅이 던집니다. 그리고 좋아요. 성공합니다. 허웅의 두 점. 60대 57, 5점 차. 5점의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점프슛. 문태영 다시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몸이 있습니다. 지금도 박사우시한테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면 저런 득점을 준다는 거죠. 예. 아, 3쿼터에는 리바운드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흐름을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리바운드를 4쿼터에 다시 또 뺏기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크락 선수의 하나, 이번에 문태영 선수 하나면 벌써 그걸 박스만 해도 안 줄 수 있는 점수를 해준 거죠. 네, 게임 트랙 함께 하시죠. 오늘 경기 김주성과 양동근으로 대표되는 원주동부와 울산모비스의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 라틀리프 선수가 울산모비스의 공격을 이끌어줬습니다. 오늘 경기 조합 20득점의 맹활약을 라틀리프가 1쿼터부터 보여줬었고 이런 라틀리프의 득점이 원주동부의 4기를 꺾어놨습니다. 초반 분위기를 타던 원주동부, 울산모비스 반면 원주동부는 계속해서 쉬운 공격들을 놓치면서 흐름을 잡아나가지 못했습니다. 두경민 선수에 이어서 앤서 리처드슨 선수까지도 덩크 실패로 김영만 감독의 가슴을 조금은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양동근 선수가 버저비터로 결국 전반전을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던 모비스였습니다. 하지만 3쿼터 들어서면서부터는 원주동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경민 선수가 활로를 찾기 시작했고 골 밑에서 윤호영과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가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3쿼터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승리가 결국은 득점까지 연결이 됐고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3쿼터 마지막 이허웅 선수의 석점포가 오늘 경기를 한 점 차까지 끌고 갔습니다. 과연 원주동부가 홈에서 반격의 시나리오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이제 남아있는 4쿼터는 6분 50초입니다. 스코어는 64대 57, 7점 차.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 원주동부가 제대로 예.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는 리바운드에서 좀 안 뒤졌었는데 맞죠. 3쿼터에는 그 리바운드가 13대 2,
아, 13대 7로 앞섰었는데 그렇죠. 말이죠. 예. 지금 4쿼터에서 연속 두 개 박스아웃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쉬운 네. 득점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64대 57 한 점의 점차가 이제는 7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어우. 치고 들어가요. 뒤쪽 바라봅니다. 저렇게 볼을 잡고 누구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공격권 네. 모비스로 넘어갑니다. 볼을 잡으면서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네. 볼을 자꾸 누군가 찾으면은 자기 찬스도 죽고 다른 사람 찬스도 죽는 되는 거죠. 아 지금 이게 박전 선수 다리 맞고 나갔어요. 양동근 다운 패스로 함지훈에게 윤호영 선수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라클라에게 내줍니다. 밀어붙이면서 아이라클라 득점 성공합니다. 점수는 9점 차. 이제 원주동부의 공격입니다. 이 4쿼터의 사나이가 이제 크락 선수가 되겠죠. 오늘 아라클락의 공백을 최종 결정으로 4강 공격을 굉장히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윤호용 사이먼 올려놔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 양동근이 잡았습니다. 급해요. 사이먼이 수비하러 돌아가지 않는 사이에 클락이 득점 올립니다. 박지현 장면의 윤호영 허웅입니다. 반타스 연결 데이비드 사이먼 밀고 들어갑니다. 아이라클락 상대로 득점인 점 만점 만들어냅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버켓의 삶을 좀 밀고 들어가서 쉬운 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저렇게 이제 쉬운 득점을 하면 이제 분명히 유작 감독 입장에서는 더블팀을 가라는 네. 지시가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사이먼 선수가 득점 인정 반칙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지금 심판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점 과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파울이 예. 나왔는데 들어줬단 말이죠. 추가 자체 성공하면서 석점 플레이 만들었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플레이가 안 될 수 있을까? 예. 충분하면. 68대 60의 스코어. 남아있는 시간은 5분 17초. 양동근. 아, 좋아요. 허웅이 가로채기 성공해냅니다. 허웅. 아, 좋아요. 아, 오늘 허웅이 좀 잘하고 있어요. 오늘 경기 3쿼터부터 허웅이 빛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허웅이... 남아있는 시간 5분. 함지훈 문태영에게 김주성의 수비 다운 패스 아이라클락 아, 지금은 원주동부의 볼을 선언을 하는군요. 지금도 위치가 아, 지금은, 말이죠 심판 위치가 더 안쪽으로 와서 네. 봐줘야 되는데 위치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비디오 판독으로 다시 정정을 합니다. 그렇죠. 보시죠. 아, 지금 아, 팔을 쳤나요? 쳤는데 마지막에 뿌린 거는 지금 크락 선수 예. 같은데요. 이게 팔을 쳤다면 어떻게 인정이 돼야 되나요? 파울이 나와야죠. 예. 자, 볼까요? 이게 저 같이 저거는 아, 팔을 쳤어요. 다시 봐봐. 이 장면입니다. 아, 정확히 쳤는데, 나오는데요. 예. 이제 마지막에 네. 볼을 누가 뿌렸나를 봐야 돼. 아, 탈출하는 맞죠? 네, 울산 모비스의 공격을 선언을 하는군요. 비디오 판독 이후에 울산 모비스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사이먼 선수를 얘기할 필요 없는 게 네. 아니, 비디오 판독에서 좀 얘기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모비스의 공격, 아, 패스 길었어요. 함준 어렵게 살립니다. 아유. 양동근에게 석점짜리 들어갑니다. 아, 양동근의 석점포 다시 달아나는 모비스입니다. 우리 중계석 앞에인데 볼줄이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16득점의 양동근 오늘 경기도 위기에서 팀을 달아나게 만들어줍니다. 가로차기 문태영 양동근이 뜁니다. 가볍게 두 점을 득점. 네요. 11점 차. 오늘도 양동근이 모비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먼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팝 아웃을 했단 말이죠. 스맨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턴오버가 나왔네요. 73대 62열 한 점의 점수 차. 그리고 원주 동부에서 마지막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여기서 고비였거든요. 한준이 어렵게 살렸고 스틸 나오면서 저 먼 데서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 김익 지금 여기서 그렇죠. 투맨 게임을 하는데 사이먼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팝 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켄롤을 생각했었는데 피켄팝을 예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이먼 선수 어깨가 좀 안 좋으니까 부딪히는 게 쓰는 게 좀 나와서 던지려고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군요. 두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결국 원주 동부의 턴오버. 이것이 울산 모비스의 속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턴오버는 굉장히 그 타격이 크죠. 오해하자. 그냥 바로. 아 저기 뭐냐 베이스라인에 저기 뭐냐. 올라오면서 바로 주고 오해하자. 바로 오해할 수가 갈더라고. 봐봐. 근데 얘 볼 넣어주려 할 때 미리 와 있으면 주둥이 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려. 야, 핵자면 얘를 그 제껴버리라고. 그래, 파울 나올 거 아니야. 야, 괜찮아. 들어갔다. 볼 주고 가면서 넣어주려고 주둥이 뭐란 말이야. 주둥이, 어? 주둥이의 수비를 보고. 김영만 감독의 오늘 경기 마지막 작전 시간 요청이었습니다. 그 뭐 김영만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하나 따라가야 될 입장이니까 공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문을 했어요. 예. 오비스의 챔프전 주요 선수들 양동근, 문태영, 라틀리프, 아이라 클락 선수까지 특히나 아이라 클락 선수의 13득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또 4쿼터 나와서 아주 따라올 때 쉬운 득점 3개를 했단 말이죠. 그 리바운드 하나가 굉장히 급되는 거죠. 예. 11점의 점수 남아있는 시간은 4분이옵니다. 사이먼 아이라클락의 수비. 사이먼 밀고 들어갑니다. 아이라클락 약간 밀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자, 사이먼 선수 혼자 분전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경기 데이비드 사이먼은 22득점. 그런데 리바운드는 6개입니다. 함지웅 파울입니다. 두경민이 파울을 합니다. 지금 두경민 선수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팀 파울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일단 뚫리면은 아 뒷선에 있는 선수들한테 맡겨놓고 헬프 들어 도움 수비를 들어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네요. 예. 팀 파울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좀 머금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대영 선수가 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네요. 다시 경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바꿀 거예요. 1구 실패입니다. 함준호 자이크 1구 실패. 오늘 함준 선수가 무득점이네요. 네. 아 표정이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네요. 두 번째 자이크까지 안 들어갑니다. 아라클락의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저 리바운드 하나 굉장히 크네요. 아라클락 돌아서면서 올려놓습니다. 불발. 저건 아량 저 크락 선수가 욕심이란 말이죠. 내부 시간을 더 돌렸으면 되는 건데. 두경민 이대성의 수비. 사이먼 스크린 걸어주고 두경민 너무 길어요. 뒤쪽 허웅에게 던지나요? 안 들어갑니다. 탭아웃. 사이먼이 받아냅니다. 공격 리바운드 원주 동부. 9점의 점수 차. 3분 10초 허웅 멈췄습니다. 리바운드 레이어 허웅입니다. 11득점의 허웅. 4쿼터까지도 원주 동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천병입니다. 허웅 선수 루키 치고 이제 잘해주고 있잖아요. 이대성의 문태영에게 아이라클락. 사이먼 앞에서 밀리지 않는 사이먼. 양동근 함지웅 좁은 공간입니다. 밀고 나왔어요. 바운패스 이대성 점프슛. 밑바꿔 튀어나온 공 티빈 시도. 아이라클락 풋백 득점 실패입니다. 태욱이 쳐낸 공 그대로 아로 바운스가 됐습니다. 아깝죠. 지금 뭐 지금 리바운드 무지무지 큰 리바운드란 말이죠. 이 이후에 여기서 득점을 예상했었던 클락이었는데 너무 급했어요. 예. 그러면서 7점 차입니다. 김주성 2분 21초 남았습니다.
데이비드 사이먼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이후에 득점까지는 실패. 탭아웃 탄행공이 양동들에게 갑니다. 더 득점이 됐으면 또 분위기 또 달라질 텐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끌면서 공격하는 거는 모비스 양동근 선수가 제일 그렇죠. 잘하고 있다는 거죠. 샷클락 6초 시작합니다. 백트샷 티빈 아이라클락 리바운드 다시 득점. 뭐. 아이라클락이 원주동부의 골밑을 매섭게 공략합니다. 클락 선수가 원주동부 골밑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네요. 오늘 경기 아이라 클락 선수도 리바운드 8개입니다. 골밑에서 이번엔 두경민의 득점. 75-68. 문태영, 함주, 모비스 다시 또 시간을 보냅니다. 양동근. 여유가 있습니다. 문태영 선수 파울 맞아요. 아, 지금 문태영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득점 이후에 문태영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안 해도 될 파울이란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몸싸움 과정인데요. 예. 팀 반칙 4개 그리고 문태영 선수도 개인 반칙 4개가 됐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아, 잡아서 끌었다라는 아, 얘기군요. 잡아 끌었죠. 네. 안 해도 될 동작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9점의 점수와 남아있는 시간은 1분 14초입니다. 김주성, 함지훈의 파울입니다. 팀 반칙 잘 두둑에. 지금 유재학 감독 생각은 뭐예요? 아, 팀 파울인데 왜 파울을 해? 이런 얘기란 말이죠. 예. 제 1구 성공했습니다. 김주성.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까지 성공. 울산 모비스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1분 12초 남았습니다. 점수는 7점 차 77-70 상황입니다. 아, 지금 뭐 유재학 감독의 작전은 마무리를 좀 매끄럽게 하라는 이런 네. 작전일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원주동부 윤호영 선수의 부상도 좀 크게 느껴지는 게 아, 윤호영 선수가 골밑에서 조금 더 비딩비딩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코트에 지금 많은 시간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팔꿈치의 인대가 좀 손상이 네.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 잠시 뛰었다가 곧바로 자신의 부상 부위가 심해지니까 결국 다시 벤치로 들어간 윤호영이었어요. 그렇죠. 팔 한쪽 팔을 못 쓰면 자신이 네,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지금 몰라 아직! 3포인 맞자! 오버 가이즈! 걸리는 거 실제! 네, 아, 유재학 감독이 한 부분 1분 12초 확실히 석점이 터지기 시작하면 경기가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재학 감독은 마무리를 똑바로 해라. 네. 전 선수 스위치하고 3점 주지 말고 2점을 네. 준원화해서 3점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에는 편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슛이 3점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스위치 수비라고 한다면 선수를 계속해서 바꿔 맞기 네, 때문에 외곽에서 예. 수비를 더 강화한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1분 12초 남아있는 챔피언 결정전 3차전입니다. 그 이제 유재학 감독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시간을 좀 보내면서 네. 함준 선수가 파울을 해야 되는데 예. 시간도 못 보내고 파울해서 두 점을 줬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대목이에요. 그렇군요. 양동근에게 연결했습니다. 양동근 선수가 충분히 시간 보일 겁니다. 파울의 수비 가로채기 시도 양동근 시계 확인했습니다.
이제 10초까지 내려왔습니다. 양동근 시간을 다 보고 스크린 걸어주고요. 왼쪽 코너 함지훈 베이스라인 쪽에서 줄 곳 찾습니다. 뒤쪽 길게 양동근 쏩니다. 3점포 양동근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3점이었습니다. 23점째입니다. 골맨 김주성의 득점. 아, 지금 재밌는 부분이 양동근 선수가 석점 꺾고 나서 유재학 감독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렸는데 유재학 감독도 약간 졌다라는 표정이었어요. 이대성 두 명 사이 갇혔습니다. 공격권 먼저 넘봅니다. 이대성 선수도 알아들 게 예. 제일 나쁜 자리에서 볼을 잡는단 말이죠. 이런 아, 그 라인 여기는 투타임을 제일 걸릴 수 있는 자리에서 아. 볼을 잡으면 예. 더블팀이 들어온다는 거죠. 양동근의 석점포 80대 72 8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지금 양동근 선수는 이제 시간을 좀 끄는 작전. 네. 힘이 드니까 이제 농각근도 풀었다 다시 맵니다. 여기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이 장면 살짝 나왔고요. 사이먼 허웅입니다. 허웅 파고들어요. 골 밑에서 막혔습니다. 허웅 선수 거기 던졌어요. 이제. 이제 게임 클락과 샷 클락은 오늘 1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넘어갔죠. 이대성 베이스라인 쪽까지 다가와서 외곽으로 보냅니다. 경기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원주동부의 선수들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동근 5초, 4초, 3초 챔피언 결정전 3차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최종 스코어 80대 72 울산 모비스가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가져갑니다. 그렇죠. 뭐 오늘 뭐 아, 지금 4쿼터에는 크락 선수 나와서 깜짝 활약. 또 양동근 선수의 꾸준한 활력. 양동근 선수는 26점. 예. 크락 선수 11점에 뭐 리바운드 8개를 했지만 4쿼터에 제목을 충분히 해주는 바람에 네. 오늘 아, 울산 모비스가 3연승을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